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필리핀의 대통령 두테르테 편입니다. 원래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와 밀접하거나 혹은 강대국들을 제외한 국가의 원수들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않지만 두테르테는 예외죠. 말끝마다 구설수를 낳는 인물이고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인물편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인생편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만 다루고 논란이나 비하인드 스토리 1화들은 몰랐던 사실 이야기편에서 다룹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두테르테는 1945년 필리핀 중부지역에 위치한 남부 레이테의 주도인 마신에서 태어났습니다. 5명의 자녀 중 둘째로 풀네임이 로드리고 로아 두테르테죠. 두테르테 가문은 스페인 식민통치 시절부터 세부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안으로 스페인인과의 혼혈을 뜻하는 스페인계 크리올 혈통입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는데 세부지역의 정치 가문인 두라노 가문과 사촌관계였던 아버지는 혈연관계를 매개로 1946년 다나우시 시장 대행으로 임명되며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도 다나우시 시장 부시장 및 시외의장 등이 두란의 가문의 일원인 만큼 두테르테도 뒤에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죠. 두테르테는 5살이 되던 1950년에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에 이주를 합니다. 당시 필리핀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이른바 미개척지였죠. 남부 개발을 위해 정부는 자국민들의 민다나오 이주를 장려했고 전쟁과 가난에 시달리던 소장농들은 대거 민다나오로 이주합니다. 두테르테 가족의 이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아 주지사로 선출되죠. 민다나오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아버지 빈센테와 동양인 세부 출신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전임 주지사이자 지역 거물인 알레한드로 알멘드라스와 두테르테 아버지가 사촌지간이라는 데 있었지만요. 아버지의 정치활동을 보고 자란 아들 두테르테는 자연스레 정치인의 삶에 대해 보고 익히며 성장을 합니다. 당시 두테르테의 집 앞에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지역 주민들로 장사진을 이뤘기도 했고요. 대부분 청탁이나 취직을 부탁하러 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집안이 명문이라고 두테르테가 착한 아이였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두테르테는 집에 도통 들어올 생각 않는 모험적인 아이라고 하고 경찰과 군인을 선망했던 두테르테는 10대 시절 오토바이, 총, 연애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고등학교 시절 두 번이나 퇴학을 당했거든요. 근데 경찰과 군인을 선망했는데 왜... 뭐 어찌되었든 그의 동창이자 두테르테 정부 내각 강요인 지저스 도레자는 두테르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누군가 싸움을 걸어오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끝까지 싸워 결판을 내고야 마는 성격이었으니까. 그래도 집이 잘 사는 집이었으니 끝까지 공부를 시켰고 7년에 걸쳐 결국 고등학교에 졸업합니다. 197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두테르테는 같은 해에 독일 미국계 필리핀인인 엘리자베스 짐머만과 결혼합니다. 고향인 다바오시 검찰청에서 10여 년간의 검사 생활을 거친 후 1988년 다바오시 시장으로 선출되어 아버지와 같은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물론 당선은 아버지가 정치적 자산을 물려준 겁니다. 총 7번에 걸쳐 다바오 시장직을 수행했으며 본인의 시장직 수행이 법적 제한에 걸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가족을 대신 내세워서 이어나갔습니다. 이 대물림은 두테르테의 자녀들에게도 계속되는데 첫째 파울로는 2013년부터 다바오시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며 둘째 사라는 오빠보다도 지역 정치계에 빨리 데뷔하여 2007년부터 두테르테 밑에서 다바오시 부시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두테르테가 사선 연임 제한 법률로 시장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되자 대신 시장직을 수행하기도 했죠. 2016년에는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되자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는 이혼 후에 현재 25살 연하의 간호사 오니레 나반세나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두테르테의 정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살짝 이야기를 뒤로 돌려서 두테르테의 불같은 성격은 학생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를 왕따시키고 모욕하던 일진을 총으로 쏜 적이 있고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범죄와의 전쟁으로 명성을 드높이기 시작했죠. 다바오시 시장 재직 때에도 무법도시를 범죄 청정도시로 만듭니다. 얼마나 엄격했냐면 바가지 요금을 부른 택시기사는 바로 퇴출되었으며 본인이 직접 약 관련 사범들 3명을 총살한 적도 있죠. 뭐 그래도 여기까지 보면 괜찮은 정치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상황이 워낙 부정부패와 범죄가 만연하니까요. 하지만 두테르테는 법적 테두리를 너무 많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두테르테는 DDS라는 사병 조직을 만들어 범죄자를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DDS가 관여한 살인 사건은 경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죠. 이게 어느 정도이냐면 탄피가 널려 있고 핏자국이 길에 있어도 경찰은 DDS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지나칠 정도입니다. 1998년에서 2008년까지 10년 동안 두테르테가 직접 인터뷰에서 말한 인원만 1700명을 처형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커지자 말을 철회하고 다시 인터뷰에서 아 실수 계산을 잘못했네 1700명이 아니라 1800명이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미 두테르테의 파워는 법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화교 소녀를 건드린 범죄자를 재판 없이 바로 총으로 사살하기도 했죠. 대통령 선거운동 중에는 모든 범죄자를 처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필리핀 국민들에게는 먹혀 들어갑니다. 필리핀은 워낙 약이나 범죄 문제가 심한 나라이니까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마닐라 앞바다는 피바다가
될 것. 실제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예전에 기사를 보고 이게 진짠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러한 범죄 억제 대책에 많은 논란이 나오자 미친 정국에는 미친 정치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주변 국가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DDS는 보통 납치, 총살, 암살의 형식으로 이를 처리하는데 확증이 생기면 이를 나서는 게 아니라 정보 제공자가 대부분 부패한 경찰들이기 때문에 경찰에 밉보이면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 조지자 이런 식이라 사망한 사람들은 미성년자도 다수 섞여있고 즉결처형 형식이니 대부분이 실종자로 처리되어버립니다. 다만 특공계급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필리핀 정치는 두테르테의 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문 단위로 정치파벌이 갈리는데 바할라나 갱 같은 마피아 조직들은 조폭인과 동시에 정치인 가문의 사병부대이기 때문에 또 이건 건드리지 못합니다. 만약 이런 사병 조직을 건드려버리면 필리핀은 내전 상태가 되죠. 두테르테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약에 관한 범죄부터 때려잡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약 관련 범죄자는 즉결 처형, 이렇게 그냥 의심되면 죽이기 시작하니 범죄자들이 줄을 서서 자수하러 오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자수를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직접 말했으니 뭐 한 달 만에 1,000명 정도가 자수를 합니다. 경찰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면 나에게 오라, 돈을 빌려줄 테니 부패하지 말고 월급도 두 배로 올려주겠다. 싱가포르의 정책을 모방하며 부패한 경찰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결과로 2016년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죠. 국민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으며 두테르테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1% 정도로 거의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새해를 맞아 부패 공직자들에게 자진사퇴와 죽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며 최후 통첩을 하고 잘 나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탄핵안이 제출됩니다. 명분은 당연히 범죄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암살단을 운영하고 자산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한 것을 포함해 헌법 위반 부패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제출합니다. 근데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함에 끝이 납니다. 이후로는 언어는 과격하지만 현재까지 이전의 행보들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형제 부활이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힘쓰면서요. 두테르테를 파시스트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두테르테는 좌파 정당입니다. 실제로 공산반군의 유화책을 쓰거나 LGBT의 권리 증진에 대해 지지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발언도 하죠. 의외로 도박 사업에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7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확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자녀들을 화면에 내보내며 세습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뒤 안 가리는 어록들이나 비하인드, 재밌는 일화들은 두테르테 몰랐던 사실편에서 다룰 건데 두 개만 맛보기로 보고 갈게요.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필리핀 방문으로 도로 통제를 해서 교통 체증이 빚어지자 교황을 상대로 욕설을 날렸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우려 섞인 말에 셧업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또 공개 석상에서 하나님이 바보 같다며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신성을 모독했다가 큰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자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셀카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면 필리핀은 300년이 넘는 스페인의 통치와 미국의 통치 영향으로 인구의 80%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